네, 안녕하세요. 오카리나 주는 행복한 시간 15분 제 8강입니다. 이번 곡은 제주의 왕자로 정했는데요. 퍼스트 세컨 파트 두 파트가 있어요. 이건 이중주곡으로 연주가 많이 되고요. 퍼스트 세컨 파트를 합해서 혼자서도 연주할 수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악기를 빨리 좀 바꿔줘야 되는 곡이기도 한데 한번 조금 빨리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SG키로 시작하는 퍼스트입니다. 요 21마디 앞에는 세컨이 소프라노 SC를 가지고 따지라람 따리라람 하고 만들고요. 트음이 도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악보가 되게 많이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고요. 조금 더 심플하게 부르셔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박자가 짧거든요. 박자가 이렇습니다. 악보대로 본다면은 라, 도, 오, 레, 미파미, 레. 미파미가 레하고 길이가 똑같은 거죠. 도, 레, 미파미, 레, 도, 도, 레, 시, 도, 도, 시, 도, 도, 시, 도, 도, 레, 시, 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꾸밈을 써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런 형태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음이 밀리거나 좀 안 좋은 효과들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숙달되지 않고서는 저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조금 자기 수준에 맞게끔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이게 너무 좀 힘들어서 좀 방해가 되고 이래가지고 좀 간단하게 풀어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첫음 도 낼 때요. 도는 굉장히 오카리나에서 낮은 음에 속합니다. 속하기 때문에 호흡 자체를 적게 주면서 일정하게 가는 거지, 필요. 바, 다, 도, 다. 하고 스탑 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는 이걸 쓰거든요. 오히려 앞부분이 되게 힘들어요. 호흡이 남아도니까. 호흡이 남아도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유지해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다가 떼버립니다. 그냥 일자에 바람 계속 주는 거죠. 물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그냥 바람의 속도를 아예 그냥 일정하게 주는 거죠. 바람의 속도를, 바람의 속도를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고음 나오게 되면은 보면 세대 단음표나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 곡을 제대로 연습하시려면 꾸밈을 다 빼고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꾸밈을 다 빼고 연습을 하시면은 정확한 리듬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한 리듬이 나오게 되고 그 기둥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서 꾸밈이 들어가면서 이 곡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이 꾸밈을 다 연주하고 한다고 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제주 왕자도 양범현 씨가 편곡한 곡을 오카리나 다시 편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악보가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사실
원곡은 양방은 씨가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그 곡을 우리가 따라온다고 생각하지만 이 오카리나도 다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카리나를 연주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패턴을 여러분들만의 패턴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 패턴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 스무 번, 서른 번 연주하다 보면은 그게 가장 어울리는, 조잡하지 않는, 딱 필요한 만큼의 어떤 스킬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꾸밈음에 적절한 배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게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고음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호흡을 써서 저는 이 부분에서 퍼스트가 이제 진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세컨하고 음정 맞추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호흡 길이가 똑같아요. 호흡 길이가. 도미파솔라 도레오레 돈빼밤 스탑 할때 세컨하고 같이 스탑 해야 됩니다. 그거 유념하시고요. 또나 여기서 해볼게요. 라 하고 라 스탑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부러 여기다가 튕잉을 하면 돼요. 투로 투투투투투 해를 다 냈습니다. 그래야지 더 명확하게 뭔가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나름대로 편곡한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던바바 호흡을 도시도 하고 숨을 쉬고 이제 다른 프레이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은 던바밤 던피드리담피담드람 담피담 여기 정확하게 악보를 본다면은 레에떨리라암이에요. 그래서 이 음이 굉장히 짧은데 세 개나 요한 박자를 네 등분 했는 그 25%라는 다 집어내야 됩니다. 딴따라람 그렇게 되면은 이라 앞에 붙는 꾸밈음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라 같은 경우에 라 레도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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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라라 레도시라 라 레도시라 라 레도시라 하면은 이 박자가 정확하게 잡힐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여기도 옳고 여기도 옳고 레미 레미 할수 있는데 저는 솔미 솔미로 갑니다. 다링 도약을 더 줌으로 해가지고 또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국악적인 느낌을 계속해서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음정을 이렇게 람빠밤 다리다다 디라라 담빠디라라 띵띵 담빠밤 여기서는 계속해서 차고 올라가야지. 그럼 땀띠다 안 떨어뜨립니다. 람빠밤 다리라다 디르람띠도 도 시도시라 시도시라 시도 이렇게 쓰면 또 괜찮아요. 그리고 도 같은 경우에는 또 흔들어주는 거죠. 비브라토를 나중에 쓰는 거죠. 그럼 훨씬 더 국악적인 느낌 나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따라라담 따라라담 이 부분도 태평소 느낌 살리기 위해서 다이아다 네, 태평소 그런 느낌 많이 나요. 에라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다시 저음 나올 때는 세컨 봤다고 음정을 맞춰가면서
미할때 뜨림 뜨림 땜 여기에다가 꾸밈이 들어간 거예요. 도레미레 하면 좀 지겹 같아요. 조금 괜찮은 노래 들어가요. 도레떼랑 데리따디 디다다따 디에레 미 파미 레 담바밤 해볼까요 여기서? 레미파 레미파미 몇개더 들어갔죠? 레미파 트림피파담 따, 더, 디, 라, 리, 레. 보셨어요? 라, 도, 미, 파, 미, 레, 람, 빠밤. 다, 라, 디, 라, 라, 람. 레, 디, 라, 리. 디, 오. 레미 파미니 파솔라 도미레 도시도 도미솔라라 한번더 특이해 준다 그랬죠? 저는 라라라 꾸임도 들으면서 따라라람 따따라람 바다리레 도디 따람 마찬가지 따라리담 드람 띠라라 미할 때 음정 맞춰주셔야 돼요 담 띠라라라 제 입모양 그러면 호흡이 더 많은 쪽에서 입이 더 벌리세요. 더 벌리십니다. 따라람 따라람 디더레라람 비맘 다시 또 빠바밤 빠밤 폴대 두 개. 빠밤 빠밤 떨어뜨리고 땀 땀디담 따리라라라리리 호흡 조절해야죠 떠리라더라리리라다 트림 아까 했듯이 솔미 미 미할 때는 한번더 꿈을 트림 내줍니다 잡아요 이걸 써도 돼요. 그다음에 띠링 반주가 멋있게 나옵니다. 이 반주 따서 따는 것도 괜찮아요. 나 밤, 바바바바바바바밤, 쿵, 때리네담, 따다라람, 바바바바바밤, 두, 세, 쿵. 빰빰빰빰빰빰빰빰. 그 다음 다시 이제 이거예요. 나의 자마도 꾸밈을 넣으세요. 딴따 트림 트림 란따다 트람 땀띠담 나리라담 띠르람 땀밤 빔 트림빠 트림빰빠 트림 트림 땀따다담 땀띠담 땀떼다 띠르람 띠덤 따리 라던 더 띠르람 띠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리래던 이제 소프라노 시간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치면 사실 맨 앞에 세컨 파트가 얘기를 하는데 레미레솔 레따리아담 여기는 이제 사실 MR하고 잘 들으면 쿵 다리레땅 다리레땅 댐 다리라담 이걸 음을 떨어뜨리면 이상해져 이거는 다리레땅 다리레땅
땀따리라담 15분 이제 프리즈 빰빠바바람띠라담 여기도 꾸미면 제가 많이 쓰거든요. 어디 썼는지 이해되세요? 라에다가도 꾸미면서 꼭 뭐 빰빠바다 드람띠다다 라에다가 쓸까요? 드람띠다다 딘따딘따 따리라담 댐따트레다 드람띠다담 따라 하면서 자꾸 떨어지는 느낌들 자꾸 나요? 따담 딘따딘따 1, 2, 3 하고 여기에다 필마타를 붙였어요. 따리라 하면 반전 빵 불러드리겠어요. 이런 형태로 사실은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세컨 파트를 한번 볼까요? 뭐 겹쳐지는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15분이 훌쩍 넘어가겠네요. 다리라다 이거 뜻을 들으면 다리라다 다리라다 땀 다리라다 땀 여기는 아니에요. 다리라다 다리라다 땀 이때는 내가 태평소를 분다고 생각을 할게요. 라시라솔 오늘 딱 그으세요. 따 흔들어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여기까지가 한 프레이즈를 보시면 돼요. 레미레 따 레미레 따 레미레 땀땀 따야 땀 스탑 끝났어요. 레미레 땀 레미레 땀 레미레 땀땀 따야 땀 스탑 끝났어요. 얌빠바 맘빠바 아까 했던 방법으로 꾸밈을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밤바바들라바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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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했던 세컨 파트 비슷하게 라람 투투 투투 투르름 따라리라라디 투투 투투투투 드러 투투투투 드러듬 마찬가지 뚜듬 따따라담 따라리라라라 드림드림 솔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느낌이 굉장히 멋있어요. 짠! 빰빠밤 하면서 이 파샵이 되게 좋은 느낌이죠. 나 미할 때 꾸며 문집은 내가 빔빔빔 빠밤빠 파 내추럴로 바뀌죠. 파파솔파빔 빰빠밤 빠밤 느낌들을 잘 살려주시면 됩니다. 바바바바바바솔바바밤.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빠집니다. A시키를 써야 되죠. 이 박자는 놓치기 쉬우니까 정확히 해야 되죠. 이거 이렇게 해서 약간 떨어지는 느낌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다시 시도레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도레미파도 파도미파 드림드림 도레미레 도레시 도레도 도레미파도 미파 드림드림 다드리다 투투 아까 마찬가지 따트라당 따디다다다디다담 따다다다다다디다 디다담 함정을 잘 잡으세요. 파솔 파미레도 도레미 드럼 드럼 빰삐빔 삐 삐삐 함정 잘 잡아주시고 파솔 파파미 시라레시 그다음 여기도 되게 멋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오면서 손에다가 드는다 꾸밈을 집어넣었어요. 떨레라리라라 밤바바바밤바바밤바바 레알 때가 되면 미래 퍼스트 세컨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느낌들도 맞출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화합이 될수 있고 이곡 되게 웅장하고 저도 연주를 많이 하는데 효과가 되게 좋은 곡이에요. 여러분들도 연습 많이 하셔서 많이 이렇게 연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주의 왕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